들어가지도 못했는데 해가 지고 있다. 가자! 아, 네, 맞아요. 거기 들어오세요. 거기 들어가시면 돼요. 고개를 끊임없이 굽겠다는 의지. 많은 거 아니야? 좀 심했다, 야, 미안. 괜찮아. 맥주를 그만큼 따르면 되지. 어쩔 수 없어. 길 잘 맞춰주네. 여기 끊어서 먹어, 천천히. 좋았어. 좋았어. 점점 나와, 해라. 짠! 짠. 지금 헤드랑 준입니다. 저 아까 퇴근하고 이거 이북 사왔거든요. 크레마스 사인드 업으로 샀어요. 12만 얼마였는데 제 돈으로 산 게 아니라서 얼마든 상관없어요. 사실 제가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걸로 책을 읽어보려고 한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안 읽히더라고요. 뭔가 집중이 안 됐어. 자꾸 막 딴 거 하고 싶어지고 그래가지고 뭐든지 뜯을 땐 눈썹 칼이 최고예요.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서야지. 제가 유튜브를 브이로그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렌즈 리뷰를 하게 되면서 제 어휘력에 한계를 느꼈어요. 사실 그 전부터 느끼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계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정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표현력의 부재를. 너무 연계국어 정도의 느낌이라서 이거를 사실 뭐 이제 제가 나이도 좀 먹었고 뭐 얼마나 발전이 되겠냐 싶냐만은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엄청 가벼워요. 책을 읽으면 좀 낫지 않을까요? 안 읽는 것보단 낫겠죠. 되게 가벼워요. 폰 제가 아이폰 8, 8이거든요? 아이폰 8인데 이렇게 사이즈는 이래요. 그리고 무게가 아이폰 이게 좀 무겁게 나오긴 했는데 뒤에가 유리라서 그렇다 해도 진짜 가벼워요. 너무 좋다. 켜볼까요? 오! 그렇죠. 크레마 사운드 업. 와이파이를 연결하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집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몰라서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이제 저 책 많이 읽을게요. 책 많이 읽어서 표현력을 많이 늘려서 진짜 좋은 설명? 좋은 리뷰? 그런 걸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읽어볼게요. 과연. 아, 이제 아프다. 이것도 후기 찍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누워서 이북도 가지고 놀고 아이패드도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출근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잘 자요. 안녕. 오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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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네, 있어요. 네, 빼놓을게요. 여행의 이유.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우와. 응? 아, 멋있네.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케이스. 이런 거 심지에서 이렇게 착착착 놓는 건데. 아, 여기 있네. 찾았다. 이거 좋아 보인다. 되게 좋아 보이네. 가격 봐. 선입 선출을 해야겠지? 뭐해? 뭐하냐고. 유튜버. 2009년 넘어갑니다 이제. 갑니다. 어, 정답! 어,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여기 듣고 봐도 좋다. 정답! 추 남자 때문에. 어떻게 알아? 진짜. 남자 때문에. 근데 제목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지? 진짜 나는 솔직히 난 도전 청구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해. 이걸 알아? 지금 출근을 했고 청소하고 앉았어요. 너무 더워요. 오늘 진짜 더워가지고 가운을 좀 이따 입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화장하면서 같이 좀 수다를 떨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는 정말 바빠요. 잠을 많이 자가지고 잠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거 할 시간은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와가지고 수다를 떨려고요. 아니, 원래는 이번 주에 브이로그를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다른 렌즈 컨텐츠를 제작을 하면은 이걸 올려야겠다 했었는데, 그건 아마 다음 주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촬영이 문제가 없게만 끝난다면 다음 주쯤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조금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여기 점을 다시 리터치를 했어요. 빼는 거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뭐를 붙이고 있었죠? 반창고 같은 거를. 이거를 떼고 나서 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이제 붉은? 이런 정도의 흉터인데, 그거는 이제 화장으로 가릴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고 그랬는데, 이 전 영상일 거예요 아마. 제가 또 이제 신나게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찍지 못했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일어났더니 여기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가 피딱지가 생겨가지고 점을 뺐는데 왕점이 생긴 거예요. 진짜 머리가 무서워. 피예요, 피. 피가 굳은 건데 이거 알아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진짜 다음 주는 될까 이런 막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후시딘이랑 재생크림이랑 열심히 발라갖고 빼가지고 다음 주에는 렌즈 컨텐츠를 들고 오도록 할게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열심히 구상을 해서 촬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구독자 여러분들이 1,00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많이 모여서 오늘까지 어제 본 게 1,200대였었거든요. 저를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 인사를 아직 못한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합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너무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응원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이래서 정말 전화가 왔어. 잠시만요. 오렌지입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일부 도수만 가지고 있어서 혹시 필요하신 도수가 어떻게 되세요? 아, 도수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국상 있어요. 네. 네. 네, 네, 네. 죄송해요, 여러분. 어디까지 했지? 그래요.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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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제가 단순히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시간 때우기용 그런 킬링타임용이 아니라 정말 제 영상을 보시면서 편안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은 거의 다 렌즈를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건강한 렌즈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 채널에서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알찬 컨텐츠를 열심히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근데 제가 이렇게 하려고는 했었어요. 렌즈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볍게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을 했던 거고 잘 안 돼가지고 렌즈를 조금 빨리 카드를 꺼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제 브이로그도 좋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자꾸 보다 보면 정들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진짜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고 싶은 컨텐츠 엄청 맨날 맨날 생각날 때마다 아이패드에 적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 몇 개가 있어요. 3개월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이대로만 한다면 그 정도로 아직까지 저는 이제 아이디어가 되게 많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매장에 와서 실제적으로 응대를 하다 보면은 이 주의사항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작아요. 다음 손님도 있고 하니까 못 말해주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도 이것도 서비스 업종의 하나다 보니까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기분에 제 태도가 지배당할 때가 있어요. 좀만 이제 배고프거나 막 그러면은 한마디라도 좀 덜 하게 되고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막 매장에서는 100%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100%가 뭐야 50%도 전달 못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제가 하게 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고 비록 볼 수 있는 분들이 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만히 이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면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습관을 하나 더 장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쪽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서 저는 렌즈를 끼면서 단 한 번도 눈병이 걸린 적이 없기는 하거든요.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나 매장에서 구매를 하실 때 제대로 고지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위험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잘 들으셨다가 혹시 모르셨던 게 있다면 새롭게 이제 습관 막 이런 거에 추가를 하셔가지고 진짜 좀 건강한 렌즈 생활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이 채널의 존재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브이로그는 제 일기장이고요. 앞으로 좀 다양한 렌즈에 관련한 내용으로 자주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벌레 노력할게요.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벌레가 아주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해요.